탕후루 열풍이 이어지며 탕후루 매장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그런데 탕후루 가게 앞 늘어선 줄이 마케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탕후루집 줄 서는 의외의 이유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라온 구인 공고가 공개됐는데요. 공고는 탕후루 줄서기 알바 구합니다. 바람잡이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인 내용엔 1시간당 만원입니다. 한번 타가시고 10분 있다가 계속 로테이션 돕니다. 라며 사람 많은 것처럼 북적거려 주시면 됩니다. 줄서기 알바 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글쓴이는 우리나라는 특히 줄서기 마케팅이 잘 통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업주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바람잡이의 호객 행위에 당하고 있는 것이냐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줄서기가 있으면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쳐다본다. 줄서 있으면 맛집 같긴 해. 옛날부터 줄서기 알바 있었다. 이게 진짜라고? 나도 줄 서면 궁금해서 먹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